투명한 미소를 가진 이번에 행복한 여정을 떠나고 있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저 뭐 우리 스태프들이 앞으로 좀 바짝 다가오는 친구들이 좀 있죠. 네. 사실 저기 먼 발치에 떨어져서. 자 일단 그 우리 더글로리 1 때 시즌 1 때 우리 그 정성희 씨가 나오고 예 우리 또 제작진이 더글로리 2에 맞춰서 우리 도현 씨를 꽤 오래 전부터 저희가 섭외를 좀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그 올해 가장 바쁜 배우가 이제 이도현 씨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죠. 이게 지금 20대 남자 배우 중에 캐스팅 거의 그 1순위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들어오는 대본만 수십 편이라고 그러던데. 조사를 했는데 맞죠. 근데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네. 아니 그 저 뭐 일단은 화제작 더글로리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지요. 예. 이게 이제 시즌 2가 공개되는 날 접속자가 너무 동시 접속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조금 서버에 오류가 날 정도로 그죠. 예. 아 난리였어요. 저도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예.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즌 2를. 이게 좀 처음에 이제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때 좀 어땠습니까? 그때가 이제 김은수 작가님 작품인데. 너랑 너한테 이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제가 김은숙 작가님 거를 제가 감히 그걸 해도 됩니까? 해서 이제 작가님을 이제 만나 뵈러 갔었어요. 작가님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되게 겁이 났었던 거죠. 제가 이 역할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걱정들이 많았는데 작가님께서 그때 이제 뭐 망하더라도 나랑 같이 망하는 게 나을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내 작품으로 망하는 게 낫지 딴 데 가서 망하는 것보다 내 작품으로 망하는 게 나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저한테 좀 그때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었던 시기인데 그때 좀 해결을 좀 많이 해주셨었어요. 자신감도 많이 북돋아 주셨었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되게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통화하시고 아 김숙 작가님? 뭐라고? 어머니 아니 가족 얘기하다가 저희 어머니랑 이제 동갑이시더라고요. 아 근데 또 이제 그럼 저 엄마한테 저 전화 좀 통화 한번 시켜드려도 돼요? 그래서, 좋지 좋지 이래가지고 김은숙 작가님하고 어머님하고 통화할 정도로 대국신 패러디를 좀 했었어요. 했어요. 우리 조세파와 같이 기원에 오랜만에 오셨죠? 네 먹고 사느라 뭐해서 먹고 사는데? 그냥 돈 드는 건 이짜 저짜 으쌰으쌰 하고 있어. 아이고. 으쌰으쌰요? 네. 다시. 보셨습니까? 봤죠. 예. 조동훈 봤죠. 예. 다른 거보다 우리 그 조동훈 때문에 제가 그날도 좀 화가 좀 많이 났었는데. 그러면 저보다도 이제 정세기 형이 워낙 또 예. 싱크로율이 비슷하다. 아니 진짜 안 그래도 예. 볼 때마다 아니 지금 선배님 진짜 제 안경 벗은 모습을 이제 그 도영 씨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도영 씨한테 안경을 씌워가지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맞아요. 지금 자꾸 유부장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지금 요즘 좀 돌더라고요. 예. 잘 있었어요? 잘 있지 못했어요. 과외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과외해 줄까요? 힘쓰지 마요. 어땠습니까? 대사는 괜찮아요? 도현이 대사가 있었는데 원래 그걸 못했나? 괜찮아? 어? 한 번 더 여기 살짝만. 형 이번에 키스하시죠. 오케이 내가 할게. 형이 하셔야 돼요 근데. 오케이. 그러면 아시죠 형. 들어오세요. 집중해.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잘 있었어요? 잘 있지 못했어요. 과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짜 저짝으로 제가 망나니가 되어줄게요. 고맙다. 살짝 닿는데? 나 살짝 닿았어? 아니야. 네. 살짝 닿지 않았어요? 사진 한 번만 같이 이렇게. 네.
돈 씨가 이제 배우 활동한 지도 올해 7년 차가 됐다고. 아. 원래 꿈이 배우였습니까? 아니요. 저는 원래 농구 선수를 하고 싶었었고. 아, 그래요? 네, 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저 농구 선수로 고양시 대표로 대회도 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고양시 대표로 중학생 때 이제 했었고. 아. 근데 저보다 친구들이 잘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랑 지금까지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랍스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저희 팀 이름이 랍스타예요. 왜 랍스타로 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냥 슈퍼스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스타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랍스타 어떠냐 해가지고 항상 사진 찍을 때 이러고 싶습니다. 아 그래 랍스타. 아. 항상 다 끝나고 이게... 야 사진 찍자 고생했다. 자 둘 셋 랍스타. 포지션이 어떻게 해요? 저는 포인트 가드. 아 포인트 가드 넌 뭐 드리블 제가 포인트 가드면 야 이거 아 인기 되게 많았을 것 같아 도현 씨가 여기 포인트 가드 농구 잘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이거 음료수 같은 거 좀 받아봤을 것 같은데. 옛날 고등학생 때 이제. 아 무조건 받죠. 고등학생 때 그냥 잠깐 그냥. 잠깐이 아니라 한 번 받았어요 한 번. 그죠 이거 주죠 편지하고 해가지고. 예. 예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아 그때 번호를 써주셔가지고 그때 그렇죠. 그 선배님은 근데 저는 이제 연애를 그 당시에 뭐 한 번도 안 해본 상황이었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연락을 해라 연락해야지 뭐 어떻게 내 눈이네 지금 내 눈하고 똑같아 친구 눈이 네, 그래서 해야 되는 거구나 해서 그냥 이제 거의 등 떠밀려서 이제 연락을 했었고 네. 영화도 보고 근데 교제는 시작이 안 됐었어요. 영화까지 같이 봤어요. 저도 그렇게 왜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만나보니까 매력이 없었던 걸 거예요. 아, 네, 네, 네. 아 좋겠다. 준 적 있어요? 연락처를 누가? 달래지 않았는데? 누가 저한테 연락처 뭐 이게 태어나면서 다 정해지는 것 같아요. 연락처를 연락처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이 조셉. 네네. 아이 너무 그렇게까지 가면은 우리가 좀 씁쓸하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연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네. 농구 쪽으로 쭉 왜 가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옛날에 이제 야구를 잠깐 하셨었어가지고 아들도 이제 그쪽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야 될지 하면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영화 해바라기에 꽂혀가지고 아 해바라기 하필 또 해바라기 아 명대사가 많이 나 알죠 너무 좋잖아요 에이, 우리 그 또 봐야 되는 그 필독 영화들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해바라기가 들어갔어요 맞아요 네. 대사 많이 따라 하셨습니까? 네. 많이 따라했죠 어떤 대사를 가장 우리가 다 같이 따라 그렇죠. 한 번만 해줘요 도현 씨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살짝 한석규 선배님 느낌이 있어요. 아 근데 약간 김세원 씨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레원 씨 느낌이 있어. 왜냐? 가져가야만. 속이 왜냐? 이거 근데 남자분들이라면 뭐 다 하죠.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아버지께서도 제가 이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거는 10대 때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것뿐이다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엄마를 설득을 한 거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때 일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하나를 더 추가를 하시면서 이제 저를 학원을 이제 보내주셨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수수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불합격이었어요. 네. 1차조차도 붙은 학교가 없었어서. 근데 이제 저는 또 너무 하고 싶으니까 재수까지만 하겠다. 이제 알바를 하면서 재수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진학을 그래서 진학을 했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중대 연극 중대 연극영화과를 연극영화과를 그 당시에 좀 장기자랑 같은 것도 많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저쪽 보니까 되게 설쳤네요. 맞아요. 운동으로 설쳐. 예? 그러니까 많이 설쳤네. 예? 네, 까불대고 그런 걸 좋아해요. 제가 원래 본명이 동현인데 깝치는 동현이라고 해서 그래서 별명이 깝동이었어요. 아 예전에? 네 예전에. 아. 야 깝동 밥 먹자. 깝동. 아니 이게 저 이 당시에 테크토닉 주셨어요. 아 한번 살짝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냥 살짝만 보여줘요. 뭐 그 큰일 났네. 에브리바디 맞아 이 노래예요. 이거 맞아 이 노래예요. 잘한다.
그냥 이런 어. 아, 뭐 이런 느낌. 어. 아, 저기 도현이가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와, 어, 둘이. 그만 이런 느낌. 맞아. 어. 아, 기억나네. 그 당시 이거 나와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유행이었어요. 그때. 유행이었어요, 테크토닉이. 네. 그래서 그때 저기 런닝맨 나와서 클럽춤 보여줬잖아요. 그거는 흥의 겨운 춤이요. 아, 흥의 겨운 춤. 그때 뭐 췄지, 그때? 근데 그건 춤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네. 그냥. 뭐였지? 네. 흥의 겨운 춤. 흥의 겨운 춤. 그러니까 이건 춤이었고, 네. 그거는 그냥. 네. 어, 맞아. 그냥 이렇게 그냥 아 좋다 흥에 그냥 춤이 아니에요 네. 그냥 아 아까워 아 내 안에 흥 그냥 아 근데 더글로리 때문에 힘들어질 것 같아 아. 안 그랬으면 간간히 나오거든 근데 지금 이제 사실상 힘들죠 이제 힘들지 네. 춤은 오늘 마지막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이야 앉아요 아 우리 입장에서 이제 도현 씨가 아깝지 힘을... 우리 예능 쪽 입장에서는 아. 아까워 좋은 인재 또 뺏겼으니까 불러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맨날 우리만 남는 거야, 자기야. 이런 할게. 좋은 인재들은 금방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늘 우리나 있는 거야, 우리만. 네. 아유, 진짜. 아, 근데 잘한다. 이게 이제 그 이도현이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작품이 이제 호텔 델루나였습니다. 네. 누나는 항상 되게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줘서 그리고 누나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마음가짐을 한 부에 한 씬만 네가 이렇게 성공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작품에 임해라. 그래야 좀 마음을 내려놔야 이제 더 자연스럽게 연기도 잘할 수 있고 조금은 네가 편안한 현장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해줬었던 게 있어서 네, 되게 고맙습니다, 누나한테. 이때 이제 지인들한테 조금이라도 거만해보이면 뺨을 때려달라고 그랬다고. 네, 친구들한테 이제 그랬었는데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때리니까.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맞고 왜 거만해졌어? 이거는 좋은 빌미예요. 네. 맞아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이건 뭐 좋은 빌미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걸 좀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우리 그 많은 분들이 도현 씨의 필모 중 드라마 5월의 청춘을 인생작으로 또 꼽는다고 해요. 감사하죠. 우리나라의 그 역사 실제 역사를 다룬 이야기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조금이라도 제가 그 당시를 사셨던 분들과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 민폐가 되면 안 되겠다 너무 신뢰되는 연기를 보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매 테이크마다 매 씬마다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배우분들이랑 감독님이랑 내가 정말 최우수적인 연기를 한 건가라는 의심도 되게 많이 들었고 좀 과분한 상이었죠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좀 그 동생분 얘기를 하면서 좀 울컥하는 모습을 좀 보이셨는데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제 동생을 생각하면 울컥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동생이 이제 친구가 없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케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많이 이제 친구가 돼줘야 되는데 촬영이라는 뭐 핑계라면 핑계? 그래서 이번에 촬영 끝나면 좀 오래 좀 같이 좀 놀아주려고요 동생이 되게 순수하고 거짓말을 아예 못하는 그런 아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아이랑 있으면 허물이 그냥 다 벗겨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뭔가 거짓말도 없어지고 저도 그 아이한테는 모든 게 다 솔직하게 이야기가 나가고 제 동생은 정말 귀엽고 고집 세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그치만 거짓말을 못하는 굉장히 순수한 아이입니다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알바를 했습니까? 아, 알바는 고등학생 때 했는데요. 그 신문 배달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옛날부터 오랫동안 하셨었어 가지고 같이 이제 엄마랑 분배해서 그때 이제 도와드렸던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신문 배달을 조금 이렇게 네, 같이 하시고 같이 이제 했었어요. 야, 이제 저도 신문을 늘 보니까 아침이면은 이제 집 앞에 신문이 와 있지만 그거 배달하시려면 새벽 한 3시 그죠? 네, 그게 시간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동을 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때 어머니가 항상 1시에 나가셔서 신문 배달을 하시고 아침에 들어와서 8시에 들어오셔서 씻고 식당을 가셔서 식당을 하시고 다시 들어와서 1시간 정도 자다가 이제 아이를 보는 일을 하러 또 나가시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일을 하셨었어요. 어, 하루에 아,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주무시는 시간이 해봤자 뭐 한 4시간? 그 당시에 그때. 그래서 좀 많이 좀 죄송했죠. 네, 좀 죄송하죠. 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야, 가족들을 위해 집을 또 해드렸어요. 예, 집 작년에 이제 야. 20년을 한 집에서 살았었는데 아이고. 그 집을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와. 네. 아, 이게 저기 어머님이 그날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쵸, 엄마가 아우 그렇게 해맑은 얼굴 처음 봤고 그렇게 얼굴도 처음 봤고 아직 전세고. 어땠어요? 그래도 새로 이사간 집에서 이렇게 하루 이제 첫날 밤. 아, 좀 이상했어요. 갑자기 넓어지니까. 원래 되게 좁은 집이었는데 갑자기 넓어져서 공간도 되게 휑하고 근데 이제 창문이 커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창문이 커지고 환기가 너무 잘 돼서 엄마가 힘들어 하시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얼굴이 좀 폈어요. 주름이 또 없어지시고. 아, 그 집에서 테크토닉 파티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밖에서 이상하게 보게 돼. 진짜 아, 얼마나 맞겠어. 기분 좋아. 태국토닉 한번 했었어요. 네. 엄마 지금 입금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입금 됐어 됐어. 우리 이사해. 오늘 이사해요. 축하드려요. 엄마랑 아빠랑 항상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항상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채광도 좋고 환기도 잘 되고 집도 넓은 집을 가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그래요. 야, 어머니가 되게 밝아지셨다. 아버지도 되게 밝아지셨다. 그게 티가 나나 봐요. 그런 데에서.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한때 목표가 가족 중에 나만 일하는 거였다고요. 네, 그게 목표였는데 왜냐면 이제는 내가 엄마 내 생활비로 생활을 하셔도 충분하다. 이사도 시켜드렸고 집에는 빚도 다 갚았는데 근데 이제 그만두시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취미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어머니, 아버지, 제 동생 자주 못 찾아뵈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네, 죄송하고 이제 제 걱정은 그만하시고 본인들 몸 걱정하시고 건강 걱정하시면서 좀 행복하게 남은 인생들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동생 너도 이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형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